안녕하세요. 저는 페드로베이에 있는 라이프웨이 교회, 즉 생명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영재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복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무덤의 장사되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죄의 징벌에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결코 선한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태를 안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인간은 모든 죄를 갖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이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의로우심에 반역되는 것이며,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영원토록 행복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인으로서 영원히 멸망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복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아담의 모든 자손들, 즉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 죄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는 단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 이상으로 아주 엄청난 그런 영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죄는 여러분 안 곳곳에 모두 다 퍼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 모든 감각들, 모든 감정들이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들 안에서, 여러분의 표현 안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죄가 그대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의지까지도 이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죄는 우리 모든 인간을, 여러분들을 지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바로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섭리 없이는 이 복음의 복된 소식으로부터 모든 인간은 눈멀고 귀먹은 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분리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오히려 공허할 따름입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진 인간은 스스로 노력으로 그 죄를 닦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여기 소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멸망치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해결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증거이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해서 천혜의 몸을 통해서 인간 가운데 잉태하셨습니다. 죄성이 있는 아담의 자손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모든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흠이 있거나 불구이거나 병든 동물의 희생제물을 금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흠이 있거나 불구이거나 병든 동물은 완전하게 못하기 때문에 죄값을 치를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값을 치를 희생제물의 자격으로는 흠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깨끗한 양이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양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어줌으로 얼마간 인간의 죄의 값을 치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 흠이 없으시며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치르셨습니다. 3분의 1만 치르신 것이 아니십니다. 3분의 2는 그냥 남겨두신 것이 아니십니다. 단번에, 한 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용서함은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물이든 받는 사람이 기쁨으로 선물을 받아야만 그 사람에게 그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선물, 즉 복음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진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똑똑똑. 지금 문을 여시면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가 되시며 영생을 얻게 되며 주님과의 연합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기도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저와 함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와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저를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저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이 같은 기도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 참석하며 성도의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